지금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침샘을 폭발시키는 맛집들이 한 집 건너 있는 데다 그 종류도 천차만별. 그중에 가장 참기 힘든 유혹은 역시 탄수화물인데요. 현대인들의 과도한 탄수화물 사랑은 외출이 어려운 지난 1년 동안에도 꾸준히 증가해 이듬해보다 비만 인구가 급증한 상황. 이제는 그 누구도 비만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만은 명백한 질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은 물론 있고 심지어 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종플루 사태 당시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더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50대를 기점으로 남성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는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 비만율 역시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은 내장 지방과 뱃살이 증가하게 되죠. 또 여기에 허벅지는 가늘어져서 오히려 이 복부 비만 형태인 사과형 몸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찌는 살이겠거니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중년 비만. 하나, 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골든타임 중년. 나이살을 잡고 건강은 물론 젊음과 활력을 찾은 비밀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나 많이 있는 운목원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체격 때문에 혜영 씨를 먹방 유튜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사는 다이어트. 165kg에 육박하는 초고도 비만인 혜영 씨는 2년째 자신의 다이어트 과정을 보여주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나 많이는 못 먹어요입니다. 아, 오늘 날씨 되게 더운데 제가 집 앞에 골목을 한 5번 정도 왔다 갔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과연 제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평균 체중보다 두 배나 넘는 혜영 씨에겐 사실 골목 한 바퀴도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몸이 무겁다 보니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꽉꽉 막히는데 어떡하지? 턱까지 차오른 숨을 참고 힘을 내보지만 다리는 천근만근. 조금만 쉬었다 올라가자 여보. 이렇게 힘들어요? 네. 너무 더워. 숨이 안 나와. 겨우 반바퀴를 돌았을 뿐인데 이미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해줘. 네. 혼자의 힘으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또다시 주저앉고 마는데요. 여보, 물 좀 줘. 동네 산책 코스가 아니라 마라톤 코스에 도전한 것만 같습니다. 아이고, 땀 봐, 이 땀 좀 봐, 이거. 고작 골목 한 바퀴에 녹초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솔직히 뭐 이 몸을 해가지고 일을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시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우울증 같은 것도 오는 것 같아요.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결혼 후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났다는 혜영 씨. 그렇게 찐 살이 빠지지 않고 갈수록 불어나자 마음의 병까지 깊어졌다는데요. 안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요. 라면도 막 제가 막 두 개씩 끓여 먹고 빵 같은 것도 막 먹고 과자도 막 사다가 쟁여놓고 먹고 아이스크림, 음료수 또 뭐 치킨 같은 거, 피자 같은 거 그런 거 배달시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막 찌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비만의 원인은 입에 달고 살았던 탄수화물. 게다가 맵고 짠 음식도 좋아하다 보니 어느 순간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가 됐답니다. 아우, 힘들어. 움직이는 게 솔직히 쉽지 않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비슷하니까 그냥 여기서 주로 생활해요. 제 생활 주 공간이에요, 침대가. 밥도 먹고, 텔레비도 보고, 뭐 태블릿 PC도 보고, 뭐 여기서 주로 살아요, 저는. 165kg의 모래주머니를 짊어진 것처럼 몸이 무겁다 보니 침대를 벗어나지 않는 게 일상이 돼버린 건데요.
다이어트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본 게 없죠.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한의원도 다니고 등산도 가고 헬스도 하고 수영장 뭐 살 뺀다는 약도 많이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나중에는 이벤트스까지 했었거든요. 제가 그 수술할 때 이제 몸무게 쟀을 때가 185kg였는데 그거 하고 나서 그래도 거의 130kg 때까지 뺐으니까. 위밴드 수술로도 벗어나지 못한 비만의 덫. 이런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남편 이리 씨는 두 팔 걷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혜영 씨를 위해 쌀밥 대신 현미밥을 준비했습니다. 반찬 역시 채소 위주의 부담 없는 식단. 혜영 씨의 식사량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남편의 밥 공기에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데요. 제가 고기 되게 많이 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많이 줄였어요, 양을.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신랑이 저보다 3배, 4배 정도 먹거든요. 혜영 씨는 2년째 다이어트식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던 맵고 짠 음식을 줄이고 남편이 먹는 절반도 안 되는 양을 먹고 있지만 오히려 남편보다 살이 더 찌고 있다는 건데요. 아, 저는 아무리 살 빼려고 신랑보다 안 먹고 막 먹고 싶은 거 막 참고 막 그래도 막 찌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래도 안 찌니까 진짜 성질 났죠. 그런 건 좀 얄밉고 미운데 제가 힘드니까 저를 많이 도와주잖아요, 일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마음이 크죠. 미안한 마음에 설거지만큼은 꼭 혜영 씨가 한다는데요. 하지만 그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설사하면은 제 이제 체중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가갖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서 해요 주로. 온몸을 짓누르는 살 때문에 무릎과 허리에 하중이 가해져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조금이라도 땀이 나면 피부에 열감이 올라오면서 간지러움증까지 밀려온답니다. 이것도 간지럽지? 아이씨. 제가 5년 전쯤에 다리에 아주 심하게 염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 처방 받아서 먹고 치료 받다 보니까 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근데 살 빠지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살이 찌면서 생긴 염증이 곰따 못해 변색된 상태. 요즘엔 다리뿐 아니라 얼굴에도 열감이 느껴져 자주 화끈거린다는데요. 갱년기 증상까지 보이는 혜영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 이 의자가 더 튼튼한 의자예요. 네, 튼튼한. 네. 아니, 지금 무게 때문에 망가질까? 아, 괜찮아요. 이 의자가 튼튼한 의자예요. 괜찮아요. 5년째 고생 중인 염증 질환과 열감의 원인, 과연 문제가 뭘까요? 진단상으로 환자분은 습하고 네. 감이 좀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독소가 몸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그게 몸에 있는 대사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리나 이런 쪽에 보면 이렇게 좀 붉어지고 약간 아프기도 하고 상처가 나면 잘 안 낫고 이런 상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염증이 지금 좀 있으시네요, 네. 다리. 비만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 결과 다리에 염증과 부종이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혈액 상태를 만약에 그대로 방치를 하시게 되면 면역계통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이나 그리고 더 안 좋은 그런 질병들이 발생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초고도 비만 상태가 지속되면 성인병은 물론 암까지 유발될 수 있어 체중 감량이 시급하다는데요. 남편한테만은 좀 약간 미안한 감정이죠. 첫째는 애도 못 낳아준 거, 또 저 때문에 결혼식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남편한테 제일 미안해요. 네. 삶의 희망까지 앗아간 비만 때문에 혜영 씨는 몸은 물론 마음까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만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불리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비만 유병률은 약 35%. 성인 남녀 3명 중 1명은 비만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비만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의 초고도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허벅지나 둔부로 분비되던 지방 조직이 주로 복부 내장 지방으로 축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취약해지는 비만. 체내에 쌓인 피하 지방이 내장 지방까지 증가시켜 장기를 압박하고 순환도 억제,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특히 혈관 벽에 쉽게 쌓이는 내장 지방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 혈관 질환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곳에도 비만으로 인해 일상을 위협받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다리. 결국 그 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전부 아파서 운동 좀 하러 나왔어요. 아휴. 아픈 몸을 이끌며 다시 걸음을 옮겨보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휴 힘들다. 아휴. 얼른 무릎이 좋아져야 마음대로 좀 걸어다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도 그녀에게는 꼭 되찾고 싶은 특별한 일상이 되었다는데요. 아유 뭘 이렇게 보세요. 아유 저렇게 잘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부러워서 그러죠. 무릎 튼튼한 사람 보면은 제일 부럽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보며 오늘도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밖에서의 산책을 마친 그녀. 아직 오를 산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뜬했던 계단 오르기도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뭐 계단이 제일 힘들어요. 여기가 엄청 아파요. 아 그리고 허리도 아파요. 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아픔에 고통스러운 나날들. 짧은 산책이지만 전력 질주를 한 듯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휴. 무릎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통증이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 2년 되는 것 같아요. 2년. 여기 무릎 여기. 그녀의 걸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관절염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이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만 해도 미국 여행도 하고 캐나다 여행도 하고 여행은 진짜 해마다 갔어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살은 그녀의 취미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체중이 늘고 그래서 체중이 늘다 보니까 무릎이 더 아픈 거 자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살 너무 많이 찌니까 무릎에 더 안 좋아진다고 살을 좀 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 살이 마음대로 빠지나요? 운동도 못하는데. 이게 다 살이에요. 이게 다 살이에요. 가진 노력에도 야금야금 찐 뱃살. 그녀도 모르는 새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뒷목도 뻐근하고 혈압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당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고지혈증도 뭐 단계에 중간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자꾸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녀.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던 찰나. 아유, 손목이 이것도 관절이 안 좋아졌나. 손목은 또 괜찮았는데 손목까지 또 아파지네요. 아유. 전에는 살이 이렇게까지 안 쪘는데 뱃살이 찌면서 뱃살 때문에 그런지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하여튼 살찌면서 많이 여러 군데가 안 좋아지네요. 몸 전체가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비만으로 인한 고통은 이제 생활 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순옥 씨. 현재 그녀의 건강은 어떨지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 초조해 보입니다. 요즘 들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좀 걱정이 좀 됩니다. 현재 그녀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이 앞쪽 부분에 있는 연골이 나쁘신 거는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데 있잖아요. 네. 요거. 네, 여기 밑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 여기가 이제 퇴행성으로 좀 튀어졌습니다. 이런 연골 손상이 주변에 염증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겨우 버티던 오른쪽 무릎마저 늘어난 체중으로 나빠져 버렸습니다. 체중이 계속 이제 불어나고 이럴 때 이제 다이어트를 안 한다든지 해서 이제 과체중을 유지하게 되면은 지방이 점점 뭐 내장 지방 쪽으로 이제 쌓이게 되면은 이 혈관들의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도 막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그런 성인병으로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생기거나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힘이 빠져버린 모습인데요. 무릎이 좀 좋아지면 산에도 좀 다니고 제가 여행도 좋아하는데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좀 활발하게 활동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고민 중인 또 다른 주부가 있습니다. 20년째 열혈 다이어터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울퉁불퉁한 등살과 심각한 뱃살 때문에 고도비만 딱지를 달고 산다는 윤정원 씨. 아이고 못하겠다. 땀을 뺐으니 몸무게가 궁금해집니다. 남들은 몸무게 빠지면 앞자리가 바뀌는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두 자리가 될지 세 자리가 될지. 간절한 소망을 안고 확인을 해보니 111.5kg.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찌셨어요? 복부가 제일 많이 찐 것 같아요. 이게 왜 다들 뭐 타이어 끼네 뭐 이러잖아요. 이게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내 몸의 시한폭탄, 복부 비만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는데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20대 때는 그래도 키가 한 168에 60 전후 뭐 이래서 날씬은 아니어도 그냥 나름 괜찮았습니다. 배우 지망생이었던 정원 씨는 큰 키에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자랑했었답니다. 제가 22에 결혼해 3세에 첫 출산하고 25kg가 찌고 그다음에 2년 뒤에 둘째 낳고 10kg 정도 더 찌고 출산 후 급격하게 찐 살이 빠지지 않으면서 20년 만에 무려 50kg이나 증가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엔 뭐 12kg 빼서 한강 걷고 뭐 이렇게 해갖고 뺐는데 이제 그게 야금야금 찌다 보니까 다시 15kg가 되고 그걸 다시 또 그만큼을 빼면 또 한 2~3kg 17 그러니까 2~3kg가 붙어서 17~18 이렇게 또 찌고 수없이 반복된 요요와 다이어트 실패 도무지 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노력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살이 안 빠지고 점점 키로수가 늘고 체지방이 느는지 그거는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문제는 120kg에 달하는 살 때문에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겨우 거실 한켠 치우는 일이 고통스러워 멈춰 쉬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좀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숙이는 자세 좀 오래 하다 보면 허리가 좀 아프고 그게 좀 밑에 골반 쪽으로 내려가서 좀 눌린다 그래야 되나?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허리 통증. 안 나. 식탁 구석에 버려진 휴지 한 조각이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라고? 정선 좀 이따 하고. 쉬어야겠다. 아, 허리야.
몸을 움직이는 시간보다 쉬며 통증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리 아프고, 아유, 허리 아프고. 혹 이마저도 못하게 될까 걱정이라는데요.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그런 쪽으로는.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걸 알기에 더 겁이 난다는 정원 씨. 병원을 찾아 그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척추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흉추 11번부터 요추 5번까지 척추가 전체가 다 필요 없는 골극이 생겨 있습니다. 엉덩방아 뛰어나서 120kg을 짊어진 척추가 심하게 상해 있다는 겁니다. 비만 자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육체 자체가 짐이 되고 있는 거죠. 체중을 현재 절반 이하로 줄이지 못하면은 정원 씨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본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일으키기 힘든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골밀도 감소증은 마른 체형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정설이 깨지면서 비만 체형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연령 50세 여성들의 골밀도를 측정한 결과 나이에 상관없이 복부 비만 지수가 높고 근육량이 낮을수록 골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소리 없이 찾아오면서 심각한 골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손목골절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후유증 없이 잘 치유가 되지만 골반이나 척추골절은 심한 통증과 함께 신체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고 삶의 질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넣고 중심 뒤로. 여기 갑자기 늘어난 체중을 감량하고 행복한 중년을 보내고 있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의 주인공. 체중을 감량하곤 건강을 되찾고 제2의 인생도 살 수 있게 됐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48세 정태연이라고 합니다. 큰 키에 도시적인 마스크. 그리고 세련된 분위기가 돋보이는 경태현 씨. 현재 촉망받는 시니어 모델로 활발히 활동 중이랍니다. 50에 가까운 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날씬한 몸매. 우아한 발레 동작까지 척척 소화해내는 그녀지만 사실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의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체중이 증가했었다는데요. 70대 뭐 많이 넘진 않았지만 70대 초반까지는 나갔죠. 몸무게가 뭐 가리지 않고 먹었죠.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먹고 또 다이어트 해가지고 좀 줄여야 된다 그러면 그냥 이유도 모르는 채로 그냥 줄이기만 하고 그랬다 또 입맛 당기면은 다시 먹고 요요 오고 계속 반복적인 생활을 했었죠. 예전에는 임신과 출산으로 불어난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다는 태연 씨. 반복되는 요요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25kg 감량에 성공하며 지금의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됐다는데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젊은 시절엔 미처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에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그녀. 상을 받았었거든요. 지난해 출전했던 모델 대회도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갔었죠. 이것도 대회 때 나가서 받은 상이에요. 진짜 언간. 엄청 무거운데. 아, 또 감회가 새로운데요. 심지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체중이나 허리 둘레가 조금씩 더 감소하고 있다는 태연 씨. 이처럼 자신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자신감까지 되찾은 태연 씨지만 사실 그녀도 중년이 되면서 찾아왔던 건강의 적신호들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게 스트레스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스트레스가 생기면 순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악영향들을 많이 끼치고 염증들도 발현이 되고 잠도 불면증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악순환이 되면서 이제 체중도 더 계속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하면서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건 관절의 통증이었다고 합니다.
괜찮다가도 갑자기 찾아오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통증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다 보니 결국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됐다는데요. 무려 25kg을 감량하고 20대 외모를 되찾은 것은 물론 건강까지 지켰다는 태연 씨. 요요 없는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 그녀가 꼭 챙겨 먹는다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새빨간 색이 매력적인 특별한 열매로 만든 마법의 주스. 아, 이거요? 로즈잎이라고 장미 열매로 만든 퓨레예요. 그거를 갈아가지고 만든 주스인데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계속 쭉 마셨었거든요. 근데 체중 조절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중년이 되면서 먹는 것 하나에도 더 신경 쓰게 된다는 태연 씨. 로즈잎 퓨레 주스는 별도의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로즈잎 열매만을 갈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데요. 운동하다 보면 또 가끔 출출하기도 하고 목도 마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요거트에다 섞어서 잘 먹거든요.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또 단맛이 살짝 들어가다 보니까 달달한 게 살짝 먹고 싶을 때는 또 섞어 먹기도 하고요.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비만과 염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중년 여성의 보물 로즈힙. 태연 씨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지켜주는 로즈잎 퓨레 주스는 대체 무엇일까요? 유럽에서 서식하는 야생 장미의 열매인 로즈힙은 고대 마야 문명 때부터 생존과 활력의 상징으로 사용됐고 잉카에서는 전투 식량과 상처 치료에도 로즈잎 퓨레를 처방했다는데요. 고대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약용으로 로즈힙을 사용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때문에 유럽에서는 예로부터 설사약, 이뇨약, 통풍 방지약, 항뇨 민약 등 민간 의학에서 로즈힙을 널리 사용해 왔는데요. 현대에 와서도 로즈힙은 다양한 치료 효과들이 입증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영국에서 비타민의 공급원이었던 오렌지가 부족해지자 로즈힙을 시럽으로 만들어 비타민을 보충하게 된 것을 계기로 로즈힙이 유명해졌는데요. 로즈힙의 비타민C 함량은 오렌지의 60배 또 레몬의 20배에 달해서 유럽에서 천연 비타민제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 열매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항산화력 때문에 실제로 로즈잎 열매를 통째로 갈아서 다양한 곳에 첨미해 복용하거나 또 상처가 난 곳에 바르기도 했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도 우수해 변비와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로즈잎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행복지수와 건강지수, 기대수명뿐 아니라 삶의 질 만족도까지 1위인 핀란드인들의 건강 비결도 바로 이 로즈힙이라고 하는데요. 로즈힙 퓨레 주스는 유럽 각지의 건강 비결로도 손꼽히며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생필품으로 자리 잡을 정도라고 합니다. Historically, rosehip has been used a long time as a remedy. It is very well known of its high vitamin C content. So in the past, when for instance, here in North, no oranges, no apples were available, so people used to eat and store for the winter rose hips. And then, of course, our digestion needs fibers. It is a very good source of nutritional fiber. 로즈힙은 그렇게 과거 민간 의학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존과 활력의 열매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려 25kg을 감량한 이후 더 이상 체중이 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 중이라는 태연 씨. 사실 과거엔 반복된 요요 때문에 항상 체중 감량에 실패했었다는데요. 문제는 그럴 때마다 몸의 이상 신호가 하나씩 더 늘었답니다.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전했고 무조건 참고 굶는 다이어트 대신 자연 그대로의 영양이 가득 담긴 건강한 제철 식재료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 식사 때마다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로즈잎 퓨레 주스도 꾸준히 챙겨 먹었다는데요. 열매를 통째로 갈아 만든 로즈잎 퓨레 주스는 첨가물 없는 자연 그대로의 맛과 향 덕분에 식사를 하면서도 음료처럼 또 후식처럼 가볍게 곁들일 수 있어 꾸준히 챙겨 먹기에도 부담이 없답니다.
체지방을 줄이기가 굉장히 나이 들면서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외부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로즈힙이라는 열매 자체가 체지방 줄이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중년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체지방. 태연 씨 역시도 중년이 되면서 복부를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나이살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체중 감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데요. 중년 이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체중이 늘기는 쉬운데 빠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뱃살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로즈힙이 그 체지방을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모이는 뱃살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로즈힙 퓨레 주스는 체중 조절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로즈잎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 성분 중 주목해야 할 핵심 성분, 바로 트리로시드입니다. 트리로시드는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켜 지방 연소를 원활하게 해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트리로시드는 우리 몸의 백색지방 조직에 지질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백색 지방은 흰색을 띠는 지방이고 일반 성인의 몸에 가장 많습니다. 백색 지방 조직의 지방세포를 살펴보면 큰 지방 방울이 세포를 채우고 있는데요. 백색 지방세포가 많을수록 건강에 좋지 않고 우리가 먹고 남은 잉여 에너지원들이 저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는 것이죠. 로즈힙 추출물은 체중 증가 및 또는 내장 지방의 축적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도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로즈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중과 백색 지방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즈잎 퓨레 주스로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는 또 다른 주인공. 올해 55세 박희선 씨는 중년 이후에 시작된 놀라운 변화가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희선 씨. 염색도 거부하며 당당하게 중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그녀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몸이 안 좋으니까 속도 울렁울렁거리고 어지럽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 배가 부풀어 오르고 막 이런 증상들이 오고 손가락 마디 아프고 무릎 아프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갱년기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늙는다는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너무 기뻐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는 너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새로 살고 있구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한순간에 악화됐던 그녀의 건강. 그런 그녀가 건강도 되찾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이 로즈힙 퓨레 주스라고 합니다. 예, 이게 로즈힙이라는 건데요. 장미 열매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요. 제가 갱년기로 나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마시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효과를 봤거든요. 특히 걷지 못할 정도로 희선 씨를 괴롭히던 무릎 관절염을 극복하고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게 다이어트 효과가 특히 좋고요.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뼈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로즈힙의 성분 중 주요한 하나는 뼈를 보호하고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필로퀴논입니다. 로즈힙의 필로퀴논 함유량은 사과의 11배, 체리의 12배, 블루베리의 13배나 높고 바나나보다는 무려 5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즈힙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필로퀴논. 필로퀴논은 비타민 K1과 같은 의미인데요. 비타민 K1이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의 결합에 관여하는 단백질 생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뼈의 칼슘이 혈액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연구를 통해서도 비타민 K1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로즈힙이 뼈 건강과 골다공증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다수 입증되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폐경기 여성들에게 3년간 필로퀴논이 포함된 보충제를 투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퇴경부 골 손실이 1.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즈 퓨레 주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악성 관절염을 이겨내고 젊음과 제2의 인생까지 되찾은 희선 씨. 그녀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 그 비결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다는데요. 그 뭐야? 이거 로즈 힐이라는 건데 요즘에 나 이거 먹으면서 좋아졌잖아. 좋은 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친구들에게 로즈잎 퓨레 주스에 탄산수를 섞은 로즈잎 에이드를 선보이는데요. 자, 한 잔씩 마셔봐. 비주얼이 좋은데? 아, 비주얼은 기본이야. 희선 씨가 건넨 음료를 신중하게 마셔보는 친구들. 그도 그럴 것이 동년배보다 날씬하고 건강한 희선 씨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단연 화제이기 때문이죠. 그전에 살짝 살이 좀 있지 않았을까? 맞아. 그치? 그래, 너 보고 부러워했었잖아. 너 오지 말라고 했었잖아. 나 살찐 거 보고 비교돼서. 그때부터 먹은 거야? 그때부터 이 복부에 막 살이 너무 많이 쪄갖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서 그때부터 먹었거든? 사실 친구들 역시 희선 씨를 통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이살도 갱년기 증후군도 관절도 그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겠거니 생각했었다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희선 씨, 오늘 아낌없이 로즈 퓨레 주스를 베풉니다. 사실 친구들도 아까부터 그 맛이 궁금하던 차였는데요. 어때? 근데 오는 게 더 맛있다. 그래? 진하고 부드럽고 쉽게 지치고 피곤하며 군살이 생기기 시작하는 중년 여성들에게 희선 씨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로즈 퓨레 주스. 야, 자, 이거 건배한다랄까? 자, 건강을 위하여! 그녀에게 중년은 건강과 함께 다시 찾은 인생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희선 씨 삶의 비결인 로즈 퓨레 주스. 그 이유는 로즈 힙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생리활성 물질, 바이오액티브의 보고이기 때문인데요. 모든 생명체는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 즉 항상성을 지니고 있고 이 같은 항상성이 깨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방패막 역할을 하는 바이오액티브입니다. 바이오액티브라는 것은 살아서 작용한다라는 의미로 우리 인체 내에서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하고 있는 생리활성 물질을 말합니다. 이 같은 바이오액티브는 체내에서 독소 배출, 혈액 정화, 또 활성산소 억제, 또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서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계의 불균형을 조절해주면서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항상성 기능을 유지시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이 무너지면 비만이나 염증 질환은 물론 대사성 질환, 혈관성 질환, 심지어 암까지 유발하게 되는데요.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바이오액티브를 보충해줘야 하는데 주로 과일이나 채소에서 발견되며 자연의 방패막이라 불리는 파이토케미컬 역시 바이오액티브인 셈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친화적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생리활성 물질이 바로 바이오액티브입니다. 이 같은 바이오액티브 물질은 화학 물질이 아닌 천연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 이유는 가장 인체 친화적이며 또 흡수가 잘 되고 효과도 뛰어나고 신진대사 기능을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면에 부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즈잎에는 다양한 바이오액티브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로즈 힙에만 함유되어 있는 바이오액티브 물질인 루비잔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붉은 방패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류머티즘 관절염에 걸린 동물에게 로즈 힙을 섭취하게 한 결과 진통제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로즈 힙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 봤는데요.
같은 크기와 무게의 닭뼈를 준비해 한쪽에는 탄산음료를 넣고 다른 한쪽에는 로즈의 퓨레 주스를 넣은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닭뼈의 색의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탄산음료에 넣어두었던 닭뼈의 색은 까맣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로즈의 퓨레 주스를 넣은 닭뼈는 원래 색을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탄산 음료 속에 넣은 닭뼈에 비해서 로즈잎을 넣은 비커 속에 담가두었던 닭뼈가 원래의 색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로즈잎의 필로키논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필로키논이 뼈의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골밀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뼈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에서도 로즈잎을 섭취한 쥐의 혈당 수치가 낮아진 것은 물론 체중이나 내장 지방의 증가 또한 억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6주간 로즈잎을 섭취한 실험군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5.5%,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로즈잎 퓨레 주스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원액 그대로를 복용하거나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고 하루 권장량은 약 7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은 성분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 열을 가할 시에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열을 가하여 조리하는 것은 피해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